믿습니다. 아멘. 주신 사람한테 더 뺏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만 믿고요. 맨날 구원의 즐거움은 맨날 뺏겨. 당신 뭘 하세요? 구원을 취소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야 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서 받아가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은 어디 있어요? 구원의 생물에서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인데 무슨 다음에 또 가서 받을 구원의 생물이 있단 말이야. 똑같은 생물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영생을 매일매일 무엇으로? 찬성으로? 매일 되살아나게 해야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 그 얘기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입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 더 깊이 우리. 할렐루야. 아니, 다른 얘기 이제 못하겠네. 제가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그냥 높이라. 이러고 저러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인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게. 그분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분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제가 스페니시 송을요 6, 7년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산골에 있는 교회 가서 배웠는데, 그 집 목사님 딸이 찬양인도라는데 그 교회 예배인데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내용도 근데 너무 그 찬송이 제 가슴에서, 야 저거 번역 좀 해줘라 했더니 뭐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대충 해줬어요. 그래서 대충 내용을 파악하게 됐어요. 제목은 엑사우타테 하는데 제가 영어로 익소트인 줄 알았어요. 너무 비슷하니까. 오늘 그 찬양을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제 두세 명이 찬양인도를 하는데 이 온드라스 성도들은요 너무 찬양 너무 열광적으로 뜨겁게 하는데 강의하기 전에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강의 시간 다 졸아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호덕피 당했거든요. 강의 전에 부흥성회 하시고 강의 시작되면 20분 되면 다 졸고 있으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한국말 해라 말아야 두고 너무 막 펄쩍펄쩍 뛰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찬양 부르고 강의에 집중하게 해라. 할렐루야. 근데 안 되더라고. 찬양 인도한 지도 막 펄쩍 뛰고 목사님도 펄쩍펄쩍 김남우 형사님 더 번쩍번쩍 뛰고 막 거기 부흥성회는 막 3분 만에 부흥성회를 변하고 그 저녁에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낮에 그러는 거야. 그런 거 딱 끝나고 막 또 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막 이사를 견디다가 3일째는 제가 바로 저한테 그 찬양을 가르쳐줬던 그 자매가 이제 여자 목사가 돼서 왔어.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어. 근데 그 자매가 찬양 인도를 하게 나가게 되네요. 자매야 네가 옛날에 나 가르쳐줬던 그 찬양으로 해라. 그게 이 찬양이야. 뭐냐 그래서 내가 제목을 잡아줬어.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금요 집회 때마다 한 10번 여러분과 같이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고 같이 부르고 내용도 번역해드리고 스페니쉬 가사도 드리고 유튜브 아멘을 안 하시고 아멘. 유튜브로 링크도 보내드리고 거기 가사도 뜨고 제가 한국말로도 번역해서도 보내드리고 카톡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알고 스페니쉬 발음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그리고 귀로 한 뭐 수십 번 들어보시면 저도 귀로만 듣고 악보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번에 그 찬양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찬양을 하는데 수련회가 다 끝나고 강의도 다 끝나고 목사님들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고 내가 많은 걸 배웠을 때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뭐예요? 주님께 그런 찬양이 경배 찬양. 그때 프레이즈가 월십으로 변하는 순간. 찬양이 경배로 변하는 순간에 이런 찬양. 자, 같이. 우리 좀 일어나서 경배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들으시니까 잘 모르시고 생소하시지만, 꼭 안 따라하셔도 되지만, 이 엑사우타테는 엑소. 내가 하나님을 높이리라. 네, 할렐루야. 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란 것이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다. 에스쿠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시고.